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희가 다른데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업 인터뷰를 가보셨습니까? 지금 뭐 저희 이 세인트 토마스 교회 목사님 우리가 청빙하려고 이제 구인 광고 뭐 이 그 이거 이제 내고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보내시고 또 그 이력서 우리가 심사하고 또 조업 인터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후보자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나 뭐 우리 그 교회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시면 이러이러한 우리 그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신 분들이 자기의 그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그 뭐 이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고 이거 이제 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력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구인 광고를 낸 그 광고주와 또 이력서를 낸 이 후보자들 사이에 아주 그 재미있는 이 인간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력서라는 걸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되는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서로 확인해 보게 되고 그러면 한번 일을 맡겨 보죠. 이제 이렇게 이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자기의 그 자격 조건, 자기의 그 사역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 이력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그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린 고린도 후서의 그 배경 이 그 배경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런 그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여건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사도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뭐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고 성경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하고 점점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 교회로부터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거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들 위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그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 부분인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뭐 설교를 듣지 마시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인지 확인하면서 아마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라는 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드로아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터키 그 지방인데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그런 풍성한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왜 디도를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지금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디도가 이거를 가지고 답을 지금 가지고 오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디도를 만나서 자기가 보냈던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는 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왜 심령이 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그 염려와 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이런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드로아에 훌륭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팽개치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개역 개정 성경을 이 번역이 된 것을 보면 그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승리를 누리고 우리가 뭐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승리주의의 이 그런 것에서 자신 있게 뭐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뭐 마음이 어렵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거나 뭐 이 형편이 어려울 때 아,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그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는 이제 이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개선 장군으로 지금 그 도시를 막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시대에 개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해서 당당하게 이 포로들을 다 끌고 이 지금 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늠름한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그 앞에 서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던 그 군인들이 뒤에서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패한 그 패전병들이 지금 포로로 이 그 밧줄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 승리의 도치에서 환호성을 부르고 아 이 뭐 나팔이 불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심판관으로 선언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 그분을 이 개선 장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퍼레이드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이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혐오감을 주고, 가는 곳마다 뭐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 사람을 만나보아도 뭐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디를 보나든지 다른 어떤 그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퍼레이드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개선 장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고대 로마 시대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제 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피워뒀던 것 같아요. 뭐 이 좀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 뭐 향 피우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승리의 그 축하의 표현으로 이 향을 펴서 뭐 이 좋은 냄새를 뭐 내고 분위기를 돋구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선 장군 퍼레이드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향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향기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지금 풍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문자적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에 대한 그 지식,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것, 그것을 아는 것 자체로부터 이 향기가 지금 뿜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도대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좋은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품고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나도 뭐 좀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뭐 그런 그 향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에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람들 친하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일 뿐만이 아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향기가 좋은 냄새로 향기로 뿜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썩어 들어가는 시체에서 풍기는 그 악취로 지금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적으로 무슨 전도 행사를 하거나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그분들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기회를 엿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신경을 지금 다 끄고 그냥 우리 살기 바쁘고 그냥 우리가 뭐 이 교회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을 저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함께 또 어떤 염려가 있느냐 하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저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즉 선하게 사는 것, 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
그것도 전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이런 거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행동으로 선하게 사는 것으로 이거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뿜어나오는 그 향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이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는요, 그냥 어떤 그 선하게 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로 선포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는요, 그 핵심에 이 말, 말로 설명하는 것, 말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 핵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에 이 그 첨부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해서 마치 그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무슨 그 돈 버는 그런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설득하고 왜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 전도 행사가 있으면 사람 초대해 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아닙니까? 물론 뭐 그것이 전도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거 봐라,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자기 잘난 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지금 자화자천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잘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 여러분 그 job 인터뷰를 가시면 이력서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에다가 이제 추천서를 첨부합니다. 전에 일했던 거기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아주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셔도 그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 믿고 이 그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그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그 추천서를 받아다가 여러분에게 갖다 드려야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추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써주신 추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복음이 그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상황, 그 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내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지금 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개역개정성경이 이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꾸 선택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직업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일하는 게 좀 어떠세요? 그거 통해서 좀 보람도 느끼시고 또 보수도 괜찮고 만족스러우십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자격과 그 여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자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하게 하셨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으니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신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놀랍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뭐 삶의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보람을 느끼시고 야, 참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이것을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내가 모른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새 언약의 이 사역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옛 언약을 좀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그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그 출애굽기서의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 누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설명해 놓으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 그 놀라운 그 상황, 이것을 모세가 올라가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은혜롭게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상황, 그것이 이 모세의 얼굴에 지금 그대로 막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두려운 일이었는지요. 모세가 이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뭐 그 요새 이제 그 먹고 사는 일이 좋아져가지고요. 이 미용 또 그 어떻게 얼굴이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얼짱이란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뭐 얼짱, 뭐 몸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뭐 좀 더 잘 생기고 더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뭐 한국에 제일 멋있는 배우가 누구죠? 누굽니까? 뭐 장동건 씨인가요? 네. 장동건이라는 분이 나타나면 뭐 여성분들이 다 기절을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랍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모세가 장동건처럼 잘생긴 사람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묻어가지고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 인지 위에 이 그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눈을 조금만 들면, 이렇게 눈을 들었다가 내리면 이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밝은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옛 언약,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악재가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 일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이 부활의 영생의 그 놀라운 사실, 이것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뭐 제가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새 언약의 이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뿜어내는 그 역할을 지금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향기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악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책임입니까? 성도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사도로 받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그 새 언약의 혜택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그저 뭐 아픈 병이 낫고 어려웠던 결혼 관계가 회복되고 뭐 이 사업이 조금 더 수월하여지고 뭐 이런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동역자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우리에게 무슨 그 자격 조건이 있었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저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한눈 팔며 다른 일에 분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저희가 바라보며 그것이 저희들의 말을 통해 증거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귀한 사역에 저희가 참여하고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